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오늘은 다소 파격적인 연애를 했던 3명의 철학자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철학자는 사르트르인데요. 사르트르와 보바르는 계약 결혼을 한 상태에서 평생 각각 다른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할 철학자는 중세의 아벨라르입니다. 아벨라르는 어린 제자인 엘로이즈와 연애를 하다가 들켜서 엘로이즈의 삼촌으로부터 거세를 당했죠. 세 번째로 소개할 철학자는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러셀은 네 번을 결혼했는데요. 마지막 결혼은 그의 나이 거의 80살에 새로운 여인을 만나서 했습니다. 오늘은 이 세 철학자의 사랑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쓴 책이다. 교황청이 금서로 지정한 악마의 책이 어떻게 서울대 필독서가 되었을까?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애독한 독재자의 교본이 21세기 리더들이 필독서로 사랑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연세대 신과대학 김상근 교수의 해제로 21세기 리더들에게 꼭 필요한 리더십 원칙을 담아낸 군주론. 잔혹한 운명을 극복하는 역량 강화의 비결을 이 책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입니다. 사르트르는 키 158에 왜소하고 사시에다가 생긴 것도 볼품이 없었는데요. 사르트르는 보바르라는 프랑스 여우 작가와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계약 결혼의 조건은 이겁니다. 첫째, 아이를 낳지 않는다. 둘째, 서로의 사생활을 완벽하게 보장한다. 다른 사람과 바람피는 것을 간섭하지 말자는 거죠. 셋째, 서로에게 비밀은 없다. 거짓말이 바람보다 더 나쁠 때도 있죠. 넷째, 경제적으로 독립한다. 처음에 계약 기간은 임대차 계약하듯이 2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을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거의 50년 동안 계약 결혼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참 희한하게 바람을 피웠습니다. 보바르는 양성애자였는데요. 보바르는 자신의 여제자인 소로킨과 동성애 관계를 맺었습니다. 둘이 비밀이 없기로 했으니까 그걸 사르트르한테 말했겠죠. 그러자 사르트르가 소로킨을 유혹해서 잠자리를 갔습니다. 이 한 사람만이 아닙니다. 보바르는 자신의 또 다른 여제자인 비앙카와 동성애 관계를 맺는데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비앙카를 유혹해서 잠자리를 갔습니다. 비앙카는 나중에 작가가 되었는데 그녀는 한때 보바르와 사랑에 빠졌으나 그녀는 실증이 나자 자신을 사르트르에게 넘겨버렸다고 말을 합니다.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보바르가 사르트르의 여제자인 올가와 잠자리를 가지는데요. 그걸 또 사르트르한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르트르 또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올가가 거절하자 올가의 여동생을 유혹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보바르한테는 남자의 인도 많았습니다. 18살 연하의 란츠만이라는 영화감독이 있었는데요. 사르트르는 란츠만의 여동생 이블린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란츠만 감독은 다른 일로도 유명합니다. 란츠만이 1955년 북한에 갔을 때 김금선이라는 간호사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 사랑을 추억하면서 만든 영화가 네이팜탄이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보바르한테는 엘그렌이라고 하는 미국의 작가 애인도 있었습니다. 엘그렌은 보바르한테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바르는 사르트르와의 의리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하면서 거절을 했죠. 어쨌든 보바르와 엘그린의 관계는 17년간 지속되었으니까 그냥 불장난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사르트르가 먼저 죽고 나중에 보바르가 죽었는데 둘이 같이 묻혔습니다. 그런데 합장될 때 보바르의 손에는 엘그린이 준 반지가 끼어 있었다고 합니다. 딴 남자가 준 반지를 끼고 사르트르와 함께 묻힌 거죠. 의도에 어떻든지 간에 결국은 이 양반들 서로가 서로에게 뚜쟁이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철학자는 중세의 아벨라르입니다. 이 양반 시골 출신인데 아주 실력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파리로 와서 공부했는데 도장 깨기를 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그것도 자기 스승들을 상대로 도장 깨기를 해서 유명해졌습니다. 강의를 듣다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면서 선생을 깨는 겁니다. 싸가지 없죠.
그래서 주변에 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적이 많아질수록 또 유명해지기도 했죠. 나중에는 유명한 강사가 되어 파리대에서 강의만 하면 수천 명의 학생이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는 엘로이즈라고 하는 어느 귀족 가문의 여학생의 가정교사가 됩니다. 당시 아벨라르는 39살이었고 엘로이즈는 17살이었어요. 엘로이즈는 라틴어, 그리스어,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철학과 문학의 소질이 있는 굉장히 똑똑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예쁘고 영민한 17살짜리 여학생하고 둘이서 공부방에 온종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공부방에서 공부는 안 하고 연애만 했습니다. 엘로이즈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녀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을 걸고 맹세합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가 제게 결혼의 영예를 바치며 온 세상을 다 주겠다고 약속한다 해도 저는 그의 황으로 불리기보단 당신의 창부로 불리는 게 더 감미롭고 가치 있답니다. 엘로이즈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은 몰래 비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아벨라르가 엘로이즈를 수녀원으로 보내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걸 엘로이즈의 숙부가 알아버렸습니다. 당시에 엘로이즈의 숙부는 꽤 힘있는 양반이었어요. 숙부는 아벨라르가 자신의 가문을 더럽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야심한 밤에 용역깡패 4명을 아벨라르의 숙소로 보내서 아벨라르의 거시기를 잘라버립니다. 거세당한 아벨라르는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엘로이즈는 수녀원으로 들어갑니다. 아벨라르가 먼저 죽었습니다. 아벨라르가 죽자 엘로이즈는 자신이 수녀원장으로 있던 수녀원에 아벨라르를 매장합니다.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22년이 지나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와 같은 나이인 63세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엘로이즈의 유언에 따라서 둘이 합장을 하는데요. 합장하려고 아벨라르의 관을 열었는데 아벨라르의 유해가 엘로이즈를 안으려 팔을 벌렸다는 이야기가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철학자는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입니다. 러셀은 네 번 결혼하고 틈틈이 혼외 정사를 했는데요. 러셀의 첫 번째 부인은 웨일리입니다. 둘 사이에 두 명의 자식을 낳았죠. 결혼 이후에 러셀은 무신론자가 되었고 자유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 오톨라인 모렐, 멜러슨 등과 혼외 정사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과 이혼하고 6일 만에 러셀은 미국의 작가인 도라와 두 번째 결혼을 합니다. 도라와의 사이에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는데요. 도라와의 관계는 조금 희한합니다. 한때 러셀은 자신의 애인, 도라의 애인, 자신과 도라 사이의 두 자녀, 그리고 도라와 애인 사이의 자녀와 함께 한 집에서 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해는 안 되는 상황이지만 러셀은 그만큼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러셀의 세 번째 부인은 스펜스인데요. 스펜스는 당시의 옥스퍼드 대학교 학부생으로서 38살 연하였습니다. 스펜스와의 사이에도 아들이 하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부인과 이혼하자마자 네 번째 부인 이디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러셀의 나이 80이었습니다. 80의 나이에도 러셀은 사랑의 열정이 있었나 봅니다. 러셀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러셀은 세 가지 열정이 자신을 살아있게 만들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첫째, 사랑에 대한 갈망, 둘째, 지식에 대한 탐구욕, 셋째, 인류의 고통에 대한 연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열정은 네 번의 결혼으로 그것을 증명했고, 두 번째 열정은 그를 수학자, 논리학자, 철학자, 문필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정은 그로 하여금 반전운동가, 반제국주의 운동가, 교육혁신과 여권신장운동가로 활동을 하도록 만들었죠. 러셀은 반전운동, 반핵운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사진은 반전운동을 하는 93세의 러셀입니다. 러셀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머리가 가장 좋았을 때는 수학자를 하였고 머리가 나빠지자 철학자가 되었습니다. 철학도 할 수 없을 만큼 머리가 나빠졌을 때는 평화운동을 했죠.
평생을 열정적으로 산 러셀은 참 멋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